안녕하세요, 뷰티풀 여러분. 테크요정 뷰티크의 룰루 민지입니다. 이번 9월에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2를 가져와 봤어요. 이 제품 기능 굉장히 많은데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요목조목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첫 번째 꿀팁, 배터리 잔량 항상 표시하기. 상단바에 배터리 잔량이 나오지 않고 퀵패널을 내려야만 잔량 수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매번 퀵패널을 내리고 올리는 거 정말 불편하죠. 항상 배터리 잔량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퀵패널 두 번 내리신 다음에 기타, 상태 표시줄, 배터리 용량 표시 온 하면 바로 잔량 수치가 뜨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꿀팁, 밝기 조절창 맨 위에 표시하기. 퀵패널을 한번 내리면 밝기 조절창이 없죠. 이렇게 두 번 내려야지 여기 밑에 있는데, 이 밝기 조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내리기엔 정말 불편하거든요. 한 번 내렸을 때 밝기 조절창이 뜰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퀵패널을 두 번 내리신 다음에 기타, 빠른 설정창 구성, 밝기를 맨 위에 표시 온, 완료. 이렇게 한 번만 내리셔도 밝기 조절창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팁, 측면 버튼 내 맘대로 설정하기. 갤럭시 Z 폴드 2 옆에 보면 측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빅스비가 호출됩니다. 하지만 빅스비 호출이 아닌 전원 끄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이 빅스비 호출하기 되어 있는 걸 전원 끄기 메뉴로 바꾸시면 전원 끄기 옵션이 나옵니다. 두 번 눌렀을 때는 카메라 빠른 실행이 되어 있지만요, 빅스비 실행이나 아니면 다른 앱, 이렇게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 다양한 앱들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앱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꿀팁, 다크 모드 활성화하기. 원래 갤럭시 폴드에서는 야간 모드로 되어 있었지만 안드로이드 10 업데이트 이후 명칭이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크모드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볼까요? 설정, 디스플레이, 이렇게 다크모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크모드 설정 들어가시면 예약 시간을 켜기, 일몰에서 일출까지 또는 직접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시간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갤럭시 Z 폴드 2 같은 경우 외부와 내부 모두 AM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백라이트 없이 자체 발광 OLED 소자가 적용되어 있어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배터리 효율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 태블릿처럼 가로 모드로 회전시키기. 이렇게 자동 회전을 켜놓은 상태에서도 홈 화면은 가로 모드로 회전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설정, 디스플레이, 조금 내리시면 중앙에 이렇게 홈 화면 가로 모드로 회전 온 누르시면 이렇게 홈 화면에서도 가로 모드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꿀팁, 퀵패널 쉽게 호출하기. 이렇게 매번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화면 어디에서든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중간으로 내리시면 홈 화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 온 하시면요, 이렇게 홈 화면 빈 곳을 어디든지 쓸어내리면 퀵패널을 열 수 있습니다. 특히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화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 손으로 사용하실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일곱 번째 꿀팁, 내비게이션 바 내 맘대로 설정하기. 갤럭시 경우 구글 레퍼런스와 달리 하단 소프트키 위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한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키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조금 내리시면 내비게이션 바, 여기에 이제 보시면 버튼 순서 있죠? 최근 앱 홈화면 뒤로 가기에서 이렇게 뒤로 가기 홈화면 최근 앱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 이 버튼 위치를 지금은 오른쪽에 있지만 중앙 왼쪽으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조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버튼 위치를 왼쪽에 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여덟 번째 꿀팁, 제스처 기능으로 화면 넓게 사용하기.
하단 소프트키가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 그만큼 화면에 표시되는 부분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소프트키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조금 내리시면 내비게이션 바,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뀌면 이렇게 버튼이 사라집니다. 더 넓은 화면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작은 소프트바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방향으로 누르시면 아이폰처럼 큰 하나의 소프트바가 나타납니다. 홈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중앙 하단을 위로 밀면 되고요. 최근 앱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로 밀다가 잠깐 멈추시면 이렇게 최근 앱이 뜹니다. 뒤로 가기 하려면 화면의 가장자리에서 안쪽을 밀면 됩니다. 제스처 조작이 익숙하지 않다면 보조 메뉴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여기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시면 접근성, 입력 및 동작, 이렇게 보조 메뉴를 ON 하면 옆에 작은 보조 메뉴가 나타나죠? 그걸 누르시면 여기서 바로 홈, 최근 앱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무조건 삼성페이가 호출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은근히 오동작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페이, 좌측 상단의 메뉴, 설정, 빠른 실행, 이렇게 카드를 꺼내 바로 결제할 화면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원하시는 화면만 키면 되는데요. 아까 홈화면에서 자꾸 호출돼서 불편했으니까 저는 홈화면을 끄고 오동작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꺼진 화면에서도 호출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잠근 화면에서도 호출이 가능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홉 번째 꿀팁, 화면 레이아웃 및 콘텐츠 크기 조절하기. 갤럭시 Z Fold 2는 전작보다 화면이 커진 만큼 화면에 많은 콘텐츠 내용을 보여줄지 아니면 콘텐츠를 화면에 맞게 크게 보여줄지 취사 선택이 가능한데요.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하지만 이걸 누르시면 글자 크기가 조금 줄어들면서 더 많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왼쪽에는 연락처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좀 더 구체적인 화면이 뜨네요. 마치 스마트폰이 아니라 태블릿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못한 중장년층 분들은 콘텐츠 화면에 맞춰서 화면 크기를 키우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나는 태블릿처럼 자세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을 선택하셔서 많은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글자 크기와 스타일에서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열 번째 꿀팁, 커버 디스플레이 활용도 높이기. 갤럭시 Z Fold 2는 안쪽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커버 디스플레이로 사용 중에 펼치면 그 상태 그대로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면 그대로 카메라 앱이 실행됩니다. 반대로 커버 디스플레이로 접으면 동작되지 않고 그냥 AOD면 켜지는데요. 접었을 때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조금 내리시면요.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 여기서 이제 휴대전화를 닫았을 때 커버 화면에서 계속 사용할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하나 앱을 직접 설정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앱을 지정하시면 배터리 소모가 늘어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앱만 설정하시면 좋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앱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큰 화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손이 하나일 때는 이게 좀 불편하죠? 이럴 때는 접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11번째 꿀팁, 들어서 화면 켜기. 우리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낼 때 굳이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바로 시간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들기만 했을 때 센서를 통해서 화면이 켜지는 기능입니다. 설정, 내리시면 유용한 기능, 모션 및 제스처, 들어서 화면 켜기가 있어요. 이걸 ON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들면 커버 디스플레이가 켜집니다. 12번째 꿀팁, 지문 센서 제스처 사용하기. 갤럭시 Z Fold 2 측면 버튼에는 지문 센서 인식 스캐너가 있어서요. 키패널을 올리거나 내리고 또 삼성페이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설정, 조금 내리셔서 유용한 기능, 모션 및 제스처, 지문 센서 제스처를 ON 하시면요. 이렇게 측면 버튼을 이용해서 키패널을 내리고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삼성페이 빠른 실행 홈화면이 ON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그 지문 센서 제스처, 이번에는 그냥 글자를 누르시고 들어가면 삼성페이 열기 ON 하실 수 있습니다. 홈화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지문 센서를 이용해서 삼성페이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꿀팁, 한 손 조작 모드 설정하기. 평소에는 이렇게 두 손으로 사용하시다가 한 손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접어서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삼성페이가 호출되기도 하고 굉장히 오동작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관련된 설정을 켜놓고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설정 조금 내리셔서 유용한 기능 내리시면 바로 한 손 조작 모드 온. 화면 크기 줄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스처와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제스처는 이렇게 화면 하단의 가장자리에서 아래로 밀게 되면 화면이 한 손에 쏙 들어오게 지금 변한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으로 위치시킨 거 왼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크기 설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빈 검은 영역 아무데나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 버튼으로 하고 싶다. 홈 화면 버튼 두 번 누르면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도 한 손 조작 모드 사용이 가능한데요. 표현도 잘 내려가네요. 14번째 꿀팁, 화면 캡처 및 녹화 깨끗하게 하기. 되면 상단바랑 소프트키가 모두 캡처되기 때문에 캡처한 걸 누구한테 보내야 한다거나 아니면 스크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저분하죠. 그렇지만 이 상태 표시줄과 소프트키가 없이 화면만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여기서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ON 하시면 되는데요. 상태줄이랑 소프트키가 없이 이 화면만 캡처된 걸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 설정에 들어가셔서 세부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5번째 꿀팁, 키보드 입력 방식 내 맘대로 설정하기.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이렇게 천지인, 영어는 QWERTY 키보드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Z세대들에게는 이 천지인 자판이 굉장히 생소해요. 자신에게 편한 키보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설정 쭉 내리신 다음에요. 일반 언어 및 입력 방식 스크린 키보드 삼성 키보드 언어 및 키보드 형식.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메인 화면과 커버 화면 자판을 따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메인 화면에서 한국어 버튼을 누르시면 QWERTY 천지인 이렇게 여러 가지 키보드가 나오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키보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언어 변경 방법이 있는데요.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꿀 때 아니면 다른 언어로 바꿀 때 세 가지 유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럼 한국어 치다가 영어로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스페이스바를 살짝 스와이프만 하시면 바로바로 언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천지인 키보드는 보통 세로 화면에서 더 유리하고 가로 화면에서는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이 있는 거예요. 이 버튼을 ON 하시면 세로 모드에서는 천지인을, 가로 화면에서는 커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입력 들어가시면 자동 대문자 전환,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전환하는 기능을 끄실 수도 있습니다. 16번째 꿀팁, 스마트폰 시인성 향상시키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는 미려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할 때나 아니면 앱을 실행할 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시인성이 떨어지고 눈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당 기능을 끌 수 있는데요. 설정, 유용한 기능. 조금만 내리셔도 애니메이션 줄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을 전환했을 때 화면이 켜지고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애니메이션 효과 자체를 없애고 싶다면 설정 밑으로 쭉 내리신 다음에요. 접근성 시인성 향상 애니메이션 삭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화면이 애니메이션 없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좀 낯설긴 한데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째 꿀팁, 불빛으로 알림 놓치지 않기. 예전에는 스마트폰에 LED가 있어서 알림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죠. 최근에는 베젤리스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해당 기능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 밑으로 쭉 내리셔서 접근성 고급 설정 불빛으로 알림. 저는 먼저 화면 불빛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노란 불빛으로 알림을 알려주고요. 또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도 화면 불빛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플래시로 알림을 켜볼게요. 이렇게 카메라 플래시에서 불빛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이 LED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또 영화관에서는 민폐일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 꿀팁, 스마트하게 전화 받기, 전화 끊기. 보통 전화가 오면 초록색의 통화 받기 버튼, 빨간색의 통화 거절 버튼이 뜨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전화를 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 조금 내리셔서 접근성, 입력 및 동작,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 음량 버튼을 올려서 받을 수 있고요, 측면 버튼을 눌러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모두 활성화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전화가 받아졌습니다. 통화가 종료됐습니다. 화면을 굳이 만지지 않더라도 스마트하게 전화를 받고 끌 수 있습니다. 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셋 사용 시 발신자 이름을 읽어주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점이나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잘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받기를 키시면 2초가 지나고 전화를 자동으로 받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19번째 꿀팁, 배터리 사용 시간 늘리기. 우리가 보통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밝기나 음향을 낮추거나 또 앱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죠.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쭉 내리셔서 디바이스 케어, 우측 상단에 위치해 있는 기타 버튼, 고급 설정, 설정 최적화, 여기서 ON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벽 시간과 같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밝기, 화면 자동, 미디어 음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저절로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 PC만큼은 아니지만 스마트폰도 가끔씩 재시작을 해주는 게 최적화 측면에서 좋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번째 꿀팁, 분실이나 도난 대비하기. 분실이나 도난되었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최대한 준비를 해놓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설정, 생체 인식 및 보안, 내 디바이스 찾기, 마지막 위치 보내기와 오프라인 찾기가 있는데요, 삼성 계정에 연동되어 있는 상태라면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있을 때 단말기의 마지막 위치를 내 디바이스의 찾기 서버로 보내게 되고, 내 휴대전화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커버 디스플레이에 연락처 정보를 띄울 수 있습니다. 설정, 잠금 화면, 연락처 정보. 제가 한번 이미의 번호를 입력해 볼게요. 전화 주세요.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에 제가 입력한 정보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번째 꿀팁, 위급 시 SOS 메시지 보내기. 예상치 못한 일로 구조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 처했을 경우 빠르게 SOS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내리시면요, SOS 메시지 보내기.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옆에 있는 측면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내가 지정해둔 사람들에게 SOS 메시지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인데요, 3번 누를지 4번 누를지 정하실 수 있고요, 저는 3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 SOS 메시지 받는 사람을 들어가서 연락처에서 받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는데 최대 4명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또 자동으로 전화 걸기 기능은요, SOS 메시지를 받는 사람 4명 중 1명에게만 전화가 걸리는 기능입니다. 측면 버튼 3번을 빠르게 눌렀더니 설정해둔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알림창이 뜨네요. 네, 지금까지 갤럭시 Z폴드 2 초기 설정 및 꿀팁 21가지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저도 생각보다 더 많아서 놀랐습니다. 또 유용한 기능이 알게 모르게 쏙쏙 들어가 있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게 있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천천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1원도 아깝지 않게 200%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 룰루민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